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지 몰라도 뒷담화를 또 솔깃해서 듣는 사람들을 아니 뭐 참 그 사람 참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잘 함께 나눠보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 기껏 신입사원을 잘 가르쳤더니만 아 이 사람이 밖에서 배은망덕하게 내 뒷담화하고 다니는 아주 답답한 케이스예요. 심지어 후배가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도저도 못하는 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연을 쭉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진 않을지 몰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얄밉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보면 확 뭐 이러고 싶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지만 리더십의 위치를 뭐 작더라도 하고 있는 분들의 초급 리더십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빠른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형편분의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후임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맏후임은 이제 입사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지만 경력직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멘토를 붙여 신입사원들은 1대1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제 멘티인 마투임은 1년 동안 배운 것도 정말 하나도 없다는 듯이 알려주지는 않고 뭐라고만 하는 꼰대라고 뒷담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더 어리니 그 사람이 참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전 1년 동안 그 멘티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람이 실수 반복하거나 발전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죠. 이런 모습들에 지적을 하면 전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적만 하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사분들께 욕도 대신 먹어가며 그분이 만든 실수들도 다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해도 제가 피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멘토이지만 창피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마투임의 동기분들에 비해 그분은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은 상사분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아는 사실이죠. 일이 없을 때 스스로가 발전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마투임의 일 없이 노는 모습에 다른 상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임에게 업무적 실수 외에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네. 그런데 뒤에서는 제게 피해를 준 것, 야근을 하는 한이 있어도 교육하고 알려준 것 등 당연하게 여기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만 생각하고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챙겨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고 피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일적으로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지금 이분의 상황을 보면요 참 진퇴양난이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욕먹고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그것도 열심히 그 노력을 한 대상은 지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빡빡 우기고 마치 뭐 자기가 대단한 감내를 해주듯이 지금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상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은 이런 분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을 잘 적응시키고 또 나는 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럼 이분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이유에는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을 잘할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일하는 거에서 지금 성과가 나질 않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발전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일이 안 맞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특별히 없어서 신입으로 들어왔겠죠. 그런 과정에서 동기들과 계속 비교되는 모습들이 본인의 아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현실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닐 거야. 내 상사의 문제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라고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뒷담화라는 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뒷담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뒷담화가 아니고 팩트를 얘기한 건데 여러 사람이 입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뒷담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는 행동은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평가해야 될 위치에 있는 리더십들은 해야만 하죠.
그 일이 힘들고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뒷담화처럼 들릴 수 있을지라도 해야만 하는 게 그들의 책임이니까 그건 예외예요. 근데 동료나 내 선배나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건요, 사실 굉장히 내 평판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의사소통은 이 뒷담화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냐? 만약에 있다면 왜 그랬냐? 없다라고 우기면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예 전공법으로 투명하게 그냥 탁 찝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 뒷담화라는 게요, 정당하게 뭔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뒷담화야. 이게 막 바퀴벌레처럼 막 우스꽉스꽉스 막 해놓고 너 그런 적 있어? 그러면 사삭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전공법을 선택해요. 너 이렇게 말한 적 있어? 그럼 오해야? 그럼 너가 오해되게 얘기했겠지. 이런 류의 말은 아예 하지도 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정확하게 이 대화의 매듭을 지어 라고 오히려 저는 거꾸로 요구를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면피를 하려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 주의할 수 있는 경계는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의사소통은요, 지금의 그분 모습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형편분도 지금 사회 초년생인 것 같아요. 내지는 뭐 리더십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게 피드백인데 피드백을 놓치고 있어요. 피드백을 안 하니까 점점 이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냥 딱 잘라주면 지금 너가 문제가 있고 너가 여기밖에 못 따라오고 있고 네 동기들에 비해서 지금 너가 이것밖에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 사람은 결정을 해요.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을지 말지. 물론 앞선 편지 내용을 보면은 지적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적은 아마도 대부분 행동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피드백 핵심은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당신의 태도가 지금 이런 성장을 하기에 맞지가 않다. 그 행동에 대한 건 또 다시 행동으로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태도가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성장이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셔야 돼요. 이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할지가 방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깨갱하고 바로 내 리더십 아래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할지, 거기서 배우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튈지. 반대로 튀면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직은 이미 우리 형편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지 몰라도 뒷담화를 또 솔깃해서 듣는 사람들을, 아니 뭐 참 그 사람 참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이미 형편분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팀장님까지 알고 있으면 주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피드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한 가지 의사소통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알려줘야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난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없이 지금 뒷담화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참 좀 반대긴 한데 이 사람을 그냥 품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더 좋아요. 찍어 누르는 거는 당장은 무섭거나 어쩔 수 없으니까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까지는요 더 많은 에너지가 들 수 있어요. 차라리 나이를 떠나서 내가 선배기 때문에 그냥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데 나를 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리더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하기만 하면 엄청난 리더십의 성장이 있고 우리 형편문의 레퍼런스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자, 사회초년생의 리더십 기초는요 딱 하나입니다. 같이 한다예요. With him, with her.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돌파하고 같이 도와주는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행동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퇴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만 잔뜩 시켜놓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 먼저 퇴근하자, 당연히 그래. 지금 형편분의 스토리도 보면 같이 야근하고 뭐 이랬던 경우가 있잖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뭐 요즘 코로나라서 못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이 식사라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이 룸이 확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해야 될 건요, 바로
보고의 자리예요. 내가 상사에게 보고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세요. 그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혼나는지, 내가 어떤 걸 보고했다고 칭찬받는지, 내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내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맞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리더십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분들과 성장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성장하는 그런 직장생활에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뭐 그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그것에서 나에게 정식 리더십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 도전해보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리더십과 의사소통 두 가지 역량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성장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연구하고 깊이 있게 솔루션을 제안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